잠깐만 이걸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읽어야 돼. 이거 어떤 거요? 이게 드래프트 과연 이게 뭔데? 노팬티로 유명하고 과거 무조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노팬티로 다니. 노팬티로 유명하고 과거 무조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노팬티로 다니. 이게 뭐 아직 지금 진행 중이야. 지금 아 지금 현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됐다 됐다. 아니야 형 정우동 들어오세요. 하나 둘 오케이. 야 재성이도 많이 변했다. 셀카를 다 찍는다. 아 찍어야지 찍어야지. 어 이게 뭐야? 5분? 뭐야? 카운트다운인데 5분? 뭐야? 왜? 뭔데? 얘기해 주세요.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야? 난 건달 들어오는 줄 알았어.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가지고 대시 하면 되지. 잘 됐어? 뭐야? 어? 깜짝 놀랐어. 야, 재석이 어디 갔어? 재석이 형 도망갔어? 진짜 겁쟁이다. 어디 갔어? 아, 진짜 재석이 형 겁쟁이. 저 위에 올라가 있나 봐. 야, 동현아, 재석이 저 위에 있어. 야, 재석이 안 됐어. 빨리, 형님 잡아줘.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빨리 돼야지, 돼야지. 가자. 어, 순종 파이터 갑자기 확 나왔네. 내 왼쪽 할게. 이리 왼쪽 가. 재석이 형, 재석이 저. 재석이 저.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완전 겁쟁이. 다들 놀라셨죠? 오늘의 게스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순정 파이터 4인방 추성훈, 김동현, 정찬성, 최도 씨입니다. 게스트 네 분과 함께 불꽃 튀는 연봉 파이터 레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장팀, 부관장팀으로 나뉘어 진행되고요. 좋습니다. 관장과 부관장은 게스트들이 그냥 직접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관장에는 양세찬, 부관장에는 유재석 씨가 해주셨습니다. 네가 회장이야? 나와. 잠깐만. 소민이 나와. 나와. 아 이거 지금 얼굴이 딱 회장님 얼굴이었어. 이거 아 이게 그래서 연봉이었어. 관장님이요? 아 이게 약간 그 예전에 그 드래프트 하듯이 하네. 그거죠. 야구 할 때. 아, 드래프트. 자, 당신들이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회장인 양세찬 씨에게는 운영비 40만 원이 있고요. 40만 원. 부회장 유재석 씨에겐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 지금부터 관장들은 선수들의 능력을 평가해 본인 팀으로 선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들은 각자의 능력으로 선수들에게 연봉을 지급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된다. 최종에서 양관장과 유관장 중 더 운영비가 많은 관장의 승리고요. 패배한 관장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벌칙을 받아요? 네, 반면 선수들은 연봉 협상을 통해서 관장에게 최대한 많은 연봉을 받으시면 되고요. 최종 연봉이 가장 높은 2위는 상품을 받고요. 2위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관장의 선수 영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연봉을 좀 적게 주는 게 유리하고, 그렇죠.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뭐 연봉을 받아야지. 많이 받는 게 좋고, 적당히 줘야죠. 뭐 적당히 하죠. 그리고 인물들이 사실 많이 받을 사람도 몇 명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미리 얘기한데 좀 골치 아픈 선수들 우리 구단에 들어오지 마세요. 아, 예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뭐 다 격투기로 프로 생활을 하신 분들이니까 알 거예요, 우리 같이. 네, 이게 연봉은 자존심이에요. 자, 조용, 조용. 연봉은 조용. 선수의 자존심. 조용, 조용. 아니 말씀 잘하신 게 프로 스포츠는 맞잖아.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뭐 옛날 생각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양관장과 저도 네. 우리도 줄 만큼은 줘요. 내가 기억나는데 예전에 유관장 나한테 100원 쓰지 않았나?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지. 자, 일단 앉아. 찬성 씨. 저보다 연봉 못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뭐 또 의리가 있어서 주는 대로 받고 왔어요.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먹고 살 정도만 주고 정찬성 합격! 일단 정찬성! 이런 마인드 좋아. 아닙니다. 진짜 이게 배신자 얘기 들어보세요. 주성은 말 맞네. 얘기 들어보세요. 주성은 말 아니, 얘기해봐요. 그때 제가 이것저것 시합 얘기했거든요. 시합 얘기했는데 아, 근데 이만큼 안 받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하면 프로 선수는 돈입니다. 그럼 많이 받아야 반지도 사고. 나 진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래도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내가 뭐라고 터치는 않았는데 네. 씀씀이가 큰 것 같은데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이아 귀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은 저도 그렇고 형은 따로 사채업도 하지 않아요. 사실 느낌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저는 뭐 다 의미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설탕 많이 뿌렸네요. 다 다이아인데 뭐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시합 합때 이기고 나서 사는 거예요. 다 선물. 다 이겼을 때 이겼을 때만 자기한테 선물. 아. 근데 이게 의미가 있고 다 이게 만약에 시합 때 지잖아요. 네? 하나 더 팔아요. 아, 진짜. 아, 몇 개 안 남았네요. 몇 개 안 남았어. 되게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아니 이기면 나한테 사주고. 이유가 있네 다. 지면은 내가 다시 팔고. 것도. 이기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저 추성 선수는 참 대단해요. 이게 저 경력만 보더라도 원래 이제 유도. 아, 네, 맞아. 맞아. 이제 그 데뷔를 하셔가지고. 이건 유도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엘리트. 네. 그냥 그 학원 저거 아니고. 이건 뭐예요? 뭐요? 이건 뭐, 너도. 과거. 아니, 이게 약간.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걸.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읽어야 돼. 이거 어떤 거요? 이게 드래프트 과연 이게. 뭔데? 노팬티로 유명하고, 과거 무조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노팬티로 다니. 노팬티로 유명하고, 과거 무조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노팬티로 다니. 이게 뭐, 아직 지금. 진행 중이야.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네, 노 팬티를 원래 좋아하고, 네. 근데 유도할 때는 원래 노 팬티에서 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익숙해가지고 이제 그냥. 실례지만 지금도 지금 일 때문에. 그렇죠. 일할 때. 지금 네. 그럼요. 요즘에는 팬티를 입는데 티 팬티 입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팬티를 편하지 않아요. 아니 팬티를 지금 일단 내가 불편해. 아니 요즘에 남자는 티팬티예요. 왜요? 왜 맞는 거야? 왜요? 많이 입어 그 라인 때문에 힘 라인. 약간 때문에. 이게 평소에도 왜? 굉장히 외줄차는 느낌 근데 아니에요? 이게 남자도 엉덩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팬츠 같은 거 입으면 이게 뭐 라인 나요. 라인 때문에. 라인 나오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싫어해서. 아 예전에 제가 그. 속옷 사업하는 선배님한테 네.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티팬티를요? 어, 세 장. 아니, 그래서 입고 나왔어요. 네. 와이프도 괜찮아, 오빠. 이거 편해. 입고 나왔는데 다시 본 게
돌려입었어요, 제가. 돌려입었어요, 제가. 너무 돌려입었다. 아니, 돌려입어도 지장이 없어. 피가 안 돌려도 지장이 없어. 돌려입으면 피가 안 돌려. 아니, 주성수 내가 해보니까 10분 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귀가 너무 힘들었어. 아니, 근데 앞으로 아닙니다. 자, 일단 저기 티팬티 원초부터 지금 티팬티 많은 시간 할애할 수 없어요. 날려, 날려. 자, 일단 뭐 주 선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그 최도 선수. 코리안 슈퍼볼. 이거는. 네, 일단 좀 뭐 경력이 뭐 화려하죠. 어마어마하게. 네. 우리 여기서는 이제 제일 막내죠. 네, 맞습니다. 네, 33살이면 33살이면 오늘 전소민 씨 막내야 막내. 전소민 씨 막내야 막내. 전체 막내. 뭐예요 지금? 갑자기 입술을 왜 발라요? 아니, 치아에 립스틱이 묻어서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이미 저기 혹시나 뭐 해서 얘기 드리는데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어요. 네. 누가? 누가요? 2017년도에 결혼하셨어요. 네. 최도 선수가? 아 결혼을 하셨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아 결혼을 하셨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싱글입니다. 자, 했습니다. 아니 편집이 안 하는 게 또 재밌는데. 예. 자, 결혼을 했었으나 이거 솔직히 정보가 중요하거든. 키도 바꿔야 돼. 자,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괜찮네. 2년 반 전에. 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다. 최신 업데이트가 좀 늦었어요. 네. 자, 아, 그럴 수 있죠. 네. 아, 요즘 뭐 흉입니까? 네. 다음 주에 돌싱 포맨 잡힌다. 농담이네. 자, 최도 선수 돌싱 포맨 나갈 수 있어요. 네, 나갈 수 있어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전적이 19전 15승 4패. 아. 예, 대단해요. 대단하다. 예. 오. 우리 그 23년. 다 그 정도 하지 뭐. 4패. 경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인정을 잘 안 하는데. 4패. 4패. 여기서 뭐 다 그 정도 해요, 패는. 어, 패. 많이 없어요, 저희 다. 동현아, 네가 몇 패지? 저도 4패. 오. 아, 그래요? 야, 너 4번밖에 안 졌냐? 네, 저 한 30전 됐는데 4패. 와, 오, 진짜로? 네. 근데 왜 느낌상은 좀 더. 왜 바닥에 누워있는 걸 많이 봤습니까? 저는 바닥에 누워 많이 봤는데, 우리 느낌적으로. 그게 뭐냐면, 제가 진 거는 전부 다 하이라이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방! 상대가 내가 시원하게 졌거든요, 질 때마다. 저는 지는 거 지저분한 게 아니죠. 순방해져. 누워있는 걸 많이 봤어. 그러니까. 지는 거 한 방에. 어, 시원하게 지지. 어, 성훈이는 7패네. 어? 많이 졌네. 어쩐지 보석이 몇 개 없더라고. 그러니까 보석이 몇 개 없더라고. 원래 많이 있어야 돼. 아니, 여기까지 차야 되는데. 많이 팔았어. 많이 팔았어. 롤모델이 정창선 선수다. 오~ 왜 정창선? 제가 원래 제2의 정창성으로 처음에 격투기 시작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최근에 22년 순정파이터 제작 발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전창성에게 배울 예능감은 없으며 배운 것도 없다. 배울 예능감은 없으며 배운 것도 없다. 단호하게 얘기했던데 단호하게. 그거는 확실해. 야, 진짜. 아, 그건 확실해. 확실해. 확실합니다. 아, 예능감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전 진짜 없어요. 네. 아, 얘기 좀 해주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웃기던데 멘트가 그거. 네. 그리고 2023년 2월 5일 날 라스베가스 그 에이펙스에서 4년 만에 복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예정이 맞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안 남았어요. 저도요. 한 달. 자, 다음 우리 저 코리안 좀비 장주성 선수입니다. 아, 우리 뭐 화끈합니다. 17승 7패. 2011 ESPN 올해 서브미션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너무 많지. 화끈한 경기로 너무 이기는 게 화려한 게임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사실 한국인 최초로 UFC 타이틀 매치를 치는 선수. 아 맞아요. 네.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알도록 한 번 하고 네. 네. 전 세계에서 타이틀 매치 두 번 한 선수도 없어요. 거의. 아, 진짜로?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 UFC 타이틀 매치는 정말 어려운 거죠? 아, 거의 엄청 엄청. 야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말이 안 되는 정도고. 네. 그렇지. 찬성이는 그 찬성이 자체가 그냥 UFC예요. 아. 예. 네. 우리나라 사람을 떠나서 좋아한다. UFC에서 좋아한다. 좋아한다. 엄청 좋아한다. 아 진짜. 그러니까 외국 선수.
외국 사람들도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매 경기 경기가 다 그 해 UFC 경기가 될 정도로 타격으로 이기든 서비션 이기든 다 정말 특이한 기술로 이기고 멋진 경기하고 그냥 엄청 화려한 경기를 하니까. 좀비라는 별명을 왜 얻었는지 아시죠? 안 죽어, 안 죽어. 죽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 죽지 않아요. 별명이 맞아. 매미, 매미. 전 매미. 예, 매미. 갑자기 왜 매미가 나오냐? 아, 왜? 아니, 나도 매달리고 잠깐만. 계속 이렇게 매달리고. 다들 빠져, 다들 매달리니까. 아유, 잠깐만요. 제명전 이름이 김봉 씨예요? 아, 그 얘기를 왜 그 얘기를 하세요? 김봉이. 아니, 너 봉이야? 아, 진짜. 아니 잠 저도 뭐 이름이 봉이야? 진짜 써 있어 김봉이라고. 김봉? 아니 아니 진짜 무슨 말이야? 저도 뭐 몇 승 몇 패 이런 걸로 해야지 갑자기 개명전 이름 얘기를 왜? 동현아 김봉이야? 야, 괜찮다는데 김봉? 야, 옛날 이름. 중학교 때 진짜 본명이 김봉이었어요. 아니 진짜 나는 봉이 언제까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웃어서 총 3대 바꿨어요. 아 진짜로? 네, 아니, 초등학교 앨범에는 김봉으로 지어요. 야 봉아 봉아 야 빨리 봉아 예 이걸 왜 몰랐지? 나 강봉과 봉이라고 불러도 되겠니? 야, 너 매미봉이라고 하라네. 매미봉 아니야. 맥봉 네가 이길 수 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매미봉 보면 단백질 많을 것 같아. 동현아. 매미봉. 나는 야, 봉이야. 매미봉. 진짜 봉 많이 들어오겠다. 봉 무조건 들어와요. 이래서 매 학기 초에 이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매 학기 초에 친구들이랑 선생님도 김봉입니다. 이러면 김봉. 김봉희? 김봉희로 적어요, 일단은. 어디 가서 김봉희요? 김봉희? 아니요, 김봉희요? 이러면 김봉희로 적어요, 김봉희. 아니요, 김봉! 그냥 김봉! 정희 김봉! 야, 얘는 정희가 한 거야, 진짜로. 아니, 이름 들으니까 정희라는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려, 봉이랑. 아니, 이름이 왜 이렇게 귀여워. 예뻐. 봉 너무 웃긴다. 봉 웃기다. 아니, 근데 봉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요? 예, 네, 별명 지금... 너무 많았죠. 학교 다닐 때. 뭐였어요? 네, 뭐예요? 짬뽕, 나는 봉이야, 봉이 김선다. 짬뽕, 나는 봉이야, 봉이 김선다. 봉이 김선다. 봉이 김선다. 나는 봉이. 나는 봉이 김선다. 라고 했잖아. 나는 봉이 김선다. 나 이제 더워. 아, 봉봉 주세요. 아, 그리고 잡았다고. 봉 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잡아, 봉 잡았다. 봉 잡았다. 아, 맞다. 아, 맞다. 아니 근데 이거 나는 잘 어울리는데? UFC 가서 이름을 해도 이름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레디스 전철맨. 봉킴. 봉킴. 봉봉. 아 진짜 그러네. 동현이가 화려하네. 22승 4패야. 진짜 뭐 어려운 거야. 대단한 거야. 전 랭킹 6위까지 갔지. 6위까지. 근데 랭킹 6위까지 가는 게 사실은 한 세계 3몇년 정도 있나? 그 제급에. 그러면 거기서 6위라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아, 맞아요. 네,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한번 올라타면 못 빠져나와요, 선수들이? 아, 못 나와요. 나온 지 한 번도 없어요. 네, 못 나와요. 잘해. 저한테 잡히면 못 나와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타고난 거구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미처럼 감았을 때 귀에다가 김봉? 귀에다가 김봉? 김봉님이! 김봉님이! 아유 김봉. 예. 이런 기술이 있기에 또 UFC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결국은 우리 추성훈 선수한테 남는 건 티펜티. 예. 그리고 우리 동현이한테 남는 건 김봉. 두 개네요. 예. 일단 오케이 지금 네 분의 어떤 좀 네, 생각을 좀 들어봤고요. 그럼 나머지 아 나머지 분들 우리 뭐 조국 씨야 예. 네. 아, 뭐 전 종합적으로 오늘 뭐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도 뭐 예능적인 측면이나 뭐 또 모르는 그 예능 그치. 게임은 또 제가 잘하니까 워낙 목숨이 뭐 좋고 자기적인 거 빼놓고는 다 괜찮아 하잖아요. 예. 지금 지금 보니까 예. 여기 다섯 명까지는 파이터시고 예. 네 명이 그냥 덜덜이 아니에요. 예. 덜덜이 잔잔발이야 잔잔발이야 잔잔발이 맨 밑에 제가 잔잔바리 세 명은 깔고 있어요. 세 명은 깔은 말이야. 예. 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연봉 협상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저희 세 분씩 연봉 협상하실 텐데요. 네. 선수들은 뭐 주어진 도구 중에 딱 하나 활용해서 어필하실 수 있고요. 네. 관장님이 원할 경우 추가로 능력을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추성훈 씨, 아~ 최도 씨, 하하 선수. 하하가 왜 들어갔지? 네? 이 그룹에 낀다고? 야, 네가 왜 거의 낀 게 있냐?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연봉 협상 뭐 길게 끌지 맙시다. 보이는 대로 드릴게요. 보이는 뭐 대로. 보이는 대로 드리니까. 야, 한 달 뒤에 경기 나가면 오늘 진짜 좀. 아, 진짜 너무. 볼 게 있나? 두 분 워낙 뭐.
오, 영광이다. 아. 와, 미치겠다. 어떡하냐. 몸이 와. 와. 아유, 날이 서 있죠, 지금. 뭐. 아니 뭐 각자가 뭐 좀 그 얘기를 어필을 해주세요 저한테. 네, 어떤 능력이 좀 있으신지. 최도 선수는 좀 어떤 걸 좀. 저 일단 회피율이 좋기 때문에. 회피율? 이거를 네. 아, 회피. 던지면 절대 안 맞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보통 글러브로 해야죠. 어 글러브로 해야지. 글러브로 제가 할게요. 종국이. 아니 글러브로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 네. 그건 뭐 의미 없는 거잖아. 아 탁구공은 절대 안 맞는다? 네 맞습니다. 가까이서 던져도 아, 이렇게 진짜. 여기서 가까이 던져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굴이요? 얼굴이지? 네, 얼굴. 자 그러면 세 개 던져봐서 한번 회피율을 볼게요. 네. 이거 세 개 다 맞을 것 같은데. 이쪽에 던져볼게요. 아, 저 앞에서. 네. 얼굴로 던지면 앞에서. 더 앞에서, 앞에서 해야 돼. 여기서 해도 돼요? 더 앞에서. 네. 더 앞에. 어, 맞을 시작. 것 같은데. 시작. 오. 시작. 오. 너무 세게 던져. 석진형이 너무 천천히 던져. 빨리 던져야지. 석진형이 너무 천천히 던져. 빨리 던져야지. 아니야. 약간.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못 맞추는 것 같아. 아니. 예상하고 던진 거예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저게 뭐야? 자, 됐어. 뭐예요? 자, 최도 선수 됐어. 예상하고 던진 거. 자, 200원. 아니, 예상 가운데 던졌는데. 예상하고 던진 거 아니라 그냥 앞으로 던진 거. 아니, 지금 회피율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저게 뭐야? 아니, 그리고 폭 소리 났잖아, 지금. 너무 세게 맞았어요, 그러시면. 딱 소리 났어, 딱. 아니,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거 우리 저 많이 못 줘요. 자, 딴 거 뭐 있습니까? 자 우리 저 성훈 씨, 어 그러면 저는 조금 이게 다리가 조금 다쳤어요. 예, 근데 예.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예. 예, 연봉 많이 왔어요. 어, 뭐 둘이한테 제 티 팬티 보여줄게요. 한 장씩 보여줄게요. 뭐예요? 티 팬티를 왜 보여줘? 아니 저쪽 가면 티 팬티를 왜 봐요? 아니 티 팬티를 왜 봐? 아 자세를 왜 이렇게 자세 보여주면 되지 이게. 아니 티 팬티를 왜 봐? 살다 드래프트하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아. 아니 오케이 알았어요. 이제 들어가요. 티 팬티를 안 돼요. 어, 이런 게 기준이면 저도 다 보여드릴게요. 아, 일단 저기 우리 추성훈 선수 알겠어요. 일단 지금 부상을 입어가지고 네. 예, 좀 그러니까 우리가 감안할게요. 자 우리 저 하하 씨. 전 동체로 가겠습니다. 동체로 한번. 네. 뭐? 네. 아 하겠다고? 동체 시력 저거 아. 아 저거 이마 저거 하는 거? 때리는 그거 뭐 하는 건데? 저 이거 아 이거 나도 이걸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안 입었었죠. 뭐 하는? 오. 좀 있어봐.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저 뭐야? 간다 이제 간다. 둘 셋 넷. 오, 이거 안 돼. 잠깐만, 한 번 끼워주세요. 오, 이거 안 돼. 잠깐만, 한 번 끼워주세요. 한 번. 야, 저는 이미 써놨어요. 오시기 전부터 연봉 제시. 형, 일단 10원이다, 10원. 내가 10원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형. 아니, 그러니까 섀도우를 보여주든가. 자, 일단 저기 우리 연봉 역상 뭐 길게 끌 필요 없으니까. 제가 좀 더 연봉을 좀 측정을 해서 근데 뭐 좀 시작은 좀 짜요. 아, 근데 뭐 이게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오. 자, 하나, 둘, 셋. 와, 4,800원, 3,500원. 자, 4,800원, 3,500원. 5,000원. 근데 진짜 안 주네. 3,000원, 30원. 20원 썼습니다. 걔는 10원 늘었네. 예. 100% 인상해요. 전에 10원이었는데 지금 100% 인상된 거 같아요. 너무 실망했는데. 아니 근데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구단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야, 최도 선수 무조건 일로 재석이 1,500원. 네, 저 만족합니다. 500원 더 주잖아. 그렇지. 자, 성훈이 4,800원이에요. 와, 그래도 200원 더 올랐어. 여기서 제일 나빠서. 아, 성훈이 형 많이 실망한 것 같은데 네. 5,000원에. 네. 30만 원을 받았는데 3,500원을. 30만 원에 4,800원? 48,000원 말고 30만 원. 아직도 초반이니까. 처음은 아니잖아. 시작이니까. 어차피 올려줘. 어차피 올려줘요? 네. 네. 이거 왜냐면 활약에 따라 연봉 협상이 있으니까. 결국 올라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어딥니까? 유관장님한테. 아, 오케이. 갈 수 없지. 그래. 뭐, 한번 얼마나 더 받아야지. 500원이 더 비싸게. 500원이 더 비싸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500원을 더 썼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자, 다음 추선수는요? 아, 저는 뭐 무조건. 양관장.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이거 무조건. 200원이라도 그래. 이쪽이 많은데. 그럼 200원 차이에 온 거. 앉으세요. 일로 앉으세요. 안쪽 가야지. 돈 만쪽 가야지 뭐. 야 나는 어? 내가 10원 차이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나? 진짜. 자 빨리 와요. 형. 나 앞으로 비주얼이 더 중요하니까. 예. 성훈 형이랑 한번 만들어 보자 형. 올려줄게. 나한테 10만 원이 더 많아 형. 자 어떻게?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오케이. 오, 아, 이 친구 좋았어. 이거 뭐 아, 결국 다 돈에 가는구만. 아니, 아, 결국 다 돈에 가는구만. 아니, 돈에 맞자 30원이다. 돈에 움직여 돈에. 30원. 자 다음은.
정찬성, 김동현, 김종국. 아, 야, 여기 많이 쓰겠다. 야, 여기 진짜 근데 여기 경쟁률. 여기 너무 세다. 치열하겠는데? 우리 셋이네. 아, 여기는 막상막하네. 여기 진짜. 아니 실제로 붙어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셋이. 어? 야. 비정한가 해. 일단 저기 우리 뭐. 아, 뭐 장 봐야죠. 우리 봉 씨부터. 네. 뭐? 네. 저는 그 맥스 봉 빨리 볼게요. 아, 그런 거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빨리 볼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우리 그 레전드 파이터 분들과 다르게 저는 어찌 보면 유일하게 그 레슬링, 그래플링, 주짓수 쪽이 장점이에요. 네. 여기서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 아니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예? 밸런스가 좋은 거예요. 아, 밸런스. 안 넘어가고 상대는 언제나 넘길 수 있고 그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라서 밸런스 한번 잡아보고. 오케이. 아, 이거 중요하지. 아, 절대 안 넘어진다. 밸런스 좋다, 밸런스. 그래서 어디 올라서 여기서 두 발로 점프해서 올라갈게요. 진짜로? 진짜? 정말? 해봐, 우리 옆에 잡아.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 오케이, 오케이. 혹시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이거 원래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오! 내려줘, 다시 아, 잠깐만, 잠깐만.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옆사이드 말고 위로는 안 돼요? 위로. 아니, 위로. 아니, 방금 떨어진 거잖아. 야, 우리가 상상해놓은 그림은 뭐냐면, 붕 떠서 여기 하는 거지. 보였잖아요. 아니, 나 얘 위로 간다는 건 줄 알았지. 그래, 위 안 돼? 거의 위였어요. 여기나 여기나. 아니, 여기. 여기만 봤어, 여기. 다시 해봐. 아니, 이게 아니고, 좀 오래 있어야지. 금방 내려왔잖아. 이게 하체 힘이 오래 있었는데? 얼마나 있을 거야? 해봐, 해봐. 아, 계속 있을 수 있어. 5초, 5초. 계속 있을 수 있대. 예, 계속 있을 수 있어. 다 허풍쟁이들이 왔어. 계속 5초. 1. 됐잖아, 됐잖아. 됐잖아. 근데 너무 밑대 아니야, 이거? 그냥 위에. 오케이, 김봉 일단 알았어요. 됐죠? 오케이, 오케이. 자, 김봉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는, 위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위에도 할 수 있긴 한데. 어떻게 위로 해봐, 하나, 둘, 셋? 뭐 이제 위에, 제발. 위에, 위에. 자꾸 해봐, 위에, 자꾸 해봐. 좀 위에, 위에. 위에. 뭐 이렇게? 그 정도면 잘 나와. 야, 죽어도 못하겠어. 일단 그거. 야, 죽어도 못하겠어. 자, 우리 저기 국종 씨. 예. 국종 씨는 뭐를 좀 보여주실래요? 하시는 게 뭐 없는데 저는 뭐 섀도우 한번 좀 보여. 파워 보여. 섀도우, 섀도우. 아, 섀도우. 파워요? 파워 섀도우. 예. 야, 이렇게 뛰어. 어우, 다시. 어때? 야, 누가 때리는 거야? 야, 사기! 야, 이거야! 누가 때리는 거야? 왜, 야! 왜, 왜, 왜? 잘 잡네! 사기! 야, 맛있게 잡네! 아니, 얘가 때리는 거야, 밑에! 야! 아니, 사기야! 야, 밑에 맛있게 잡는다! 초보자 오면 이게 시원하게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가자, 가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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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게 좋네. 와, 나 줄 쓰고 싶다. 아니, 김봉 저랑 치면 고수가 됩니다. 아니, 김봉이 이런 게 좋네. 우리 저 찬성 씨는 뭐가 있... 예. 저는 킥보드. 킥. 어, 킥. 아, 킥. 밑에 이거 잡았지. 야, 이거 뛰어잡아야지. 미들 찰 거야? 미들 찰 거야. 소리 크게 내. 그럼. 전문이지. 아, 들었어? 야, 소리 좀 크게 내. 소리 크게 내달래. 전문이지. 아까 종국이 또 펀치 보여주셔가지고. 아, 근데 오늘 뭐 좋네, 그죠? 야, 이거 영광이야, 영광인 거야, 이거. 영광이야, 세계적인 선수들 아니야, 다. 이거 사실 그 세계적인 그, 예? 이야. 우리 진짜. 아니, 바지 있나? 풀어드립니다, 이분들. 바지가 위험할 것 같아. 너 팬티 입고 있어? 너도 선수들이 센티를 안 입고. 확실하게 입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저. 진짜 힙하고 이 저 허벅지가 와! 야, 이거 소리 좋다. 한 번 더. 야! 액션이지. 아니, 액션이지. 아니, 야 이거 원래 내가 안 밀려. 나도 한번 잡아 줘. 나 안 밀려. 나도 한번 잡아 줘. 웬만하면 안 밀려. 야 이거 야 나도 한번 좋게 한다. 아니, 근데 이 형 가짜잖아. 야, 이 체육관 진짜 대박이네. 야, 이 집이 잘 잡아.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뼈까지 들어. 잘 잡아. 야! 뼈까지 들어. 아니, 여기서 영업을 하냐고, 저요. 제 과장님, 아우 야,
이거 대단한데. 야, 파워가 네. 다르네, 확실히. 아, 어우, 뼈까지 들어온다. 내일 내 멍들겠다, 이거. 아, 근데 멘트가 좋네. 뼈까지 들어온다. 아, 아니, 리액션 진짜, 리액션. 아. 오, 형도 세요. 오빠 제 발도 아팠어요? 아니요, 아프진 않았는데 아, 예, 타협감이 있었어. 아 그래요? 그냥 3개월만 다니면 잘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영어 빠른데 영어? 체육관 가로수길이에요, 가로수길. 어? 소빈이 3개월만 다니면 잘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세진 않은데 부장님이네. 3개월 다니면 호신술로는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아, 킥으로는. 예. 가면은 진짜 근데 동현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체육관에. 가끔 있어서 시간 잘 맞춰야 돼요. 잘. 아, 자, 일단 이번에는 돈 좀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이번에. 잘 나올 것 같은데? 만원. 찬성이 만원 썼어. 킥에 반했어, 킥에. 아, 잠깐만요. 종국이 500원. 우와. 4,900원. 종국이 500원. 우와. 많이 썼어요. 강해. 이야. 많이 썼어요. 이야, 나 많이 썼어, 야. 왜냐, 선수들이랑 비슷하고 야. 내가 봤을 때 형이 동현이 형 이길 것 같아. 더 썼어, 무슨. 형이 동현이 형 무조건 이겨요. 아, 종목에 따라서 지는 게 많아. 종목에 따라서. 아, 종목에 따라서는 제가 이긴 게 많아요. 얘. 그러니까. 어, 예능 쪽에서는. 지는 건 많아요. 얘가. 자, 우리 그, 우리 봉부터. 우리 봉부터. 아, 4,000원. 와, 와. 밸런스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건데, 야. 저를. 예, 4,000원. 근데 생각을 해봐요. 4,000원으로 시작해서. 연봉이 쭉쭉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처음부터 비싼 데가 올리기도 쉬워요. 네. 말이 많네. 말이 많아. 네. 저는 세관 씨 좀. 오케이. 국종이 형. 아, 아, 저요? 무조건이지. 네. 저를 다 팔아줘요. 말이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인데. 야. 무조건 저는 양회장님. 예, 오케이. 오케이. 자, 뭐 우리 여기. 오케이. 난 킥에 반했어요. 이거 세다. 많이 좋네. 저는 밥값만 주면은 충성을 다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죄송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아, 요번에 아주 킥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센 거 같아. 야, 우리 팀 좋은데? 자, 이제 잠가요. 아,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오, 뭐야, 뭐야. 약간 아니, 원래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 안 돼요? 네. 원래 여기다가 라이터 이렇게 써. 팀에는, 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여기 앉아서. 네. 진짜? 안 넘어가요, 제가. 밀어도?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어, 장사하다, 장사하다. 야, 잘 된다. 학원 사업은 잘하겠다. 야,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세 명 총 합이 100원이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0원, 10원. 30원. 딱 좋네. 아, 30원에 움직인다는 게 야. 너무 자존심 이상해. 저 여기 동결에 갈게요. 30원만 주세요. 자, 그럼 석삼씨. 예, 30원에 예, 갈게요. 30원. 아, 나 진짜 45. 전 재석이 오빠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자, 이렇게. 일단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많이 챙겨드릴게요. 나중이니까 그래도 좀 올라간 거야. 처음 하는 게. 네, 이렇게 팀 정해졌고요. 유관장 팀은 최두, 정찬성, 지석진, 전소민 씨고요. 아, 우리 이거 약하다. 양관장 팀은 추성훈, 하하, 김동현, 김종국, 송지효. 야, 여기 완전 세네.